이런 가운데 법원이 조금 전 이유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더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혜미 기자. 네, 서울 남부지검입니다. 네, 실질 심사는 오전에 끝났는데 결과 나올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재판부는 조금 전 7시 50분쯤 사안이 중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유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유미 씨는 오늘 오전 열린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윗선의 지시 여부와 제보 조작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러나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유미 씨가 이제 구속되면서 아무래도 다음 수사 대상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이전 최고위원의 혐의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특히 증거 조작을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국민의당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윗선이 개입됐는지 그것 관련해서는 뚜렷한 내용이 나온 게 없는데 오늘 이유미 씨 변호인과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이유미 씨의 변호인이 속한 법률사무소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송모 변호사가 함께 근무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송모 변호사는 SBS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당에서 이번 사건을 조종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줘 당에 폐를 끼쳤다면서도 이유미 씨의 진술을 당에 전달하거나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검에서 SBS 이혜미입니다.